2018년으로 제45회를 맞는 LA 한인축제 주제는 함께하는 LA였다. 그러나 주제의 의미가 금전에는 퇴색된 느낌이다.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LA 한인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진행됐던 무려 공연이 금년에는 난데없이 입장료를 받으며 불거졌다. 이 입장료 문제로 인해서 거부감을 보인 많은 사람들이 축제 마당에서 멀어지며 한국에서 참여한 업체 매상까지 떨어진 것은 물론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적이던 인파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예년에 축제를 찾았던 한인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타인종 시큐리티가 장례 안전을 맡으며 한인들과 소통의 불편함과 함께 고압적인 표정에 마치 감시를 당하는 듯한 위압감을 가졌다고 많은 한인들이 지적했다. 물론 축제재단 내부의 문제점 등으로 전례 없는 입장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겠지만은 순수한 한인 축제라는 이미지를 심어 나가려면 보다 사려 깊은 운영이 필요하다.